대변인 노머 씨가 선공 역시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 세트는 내가 좀 진영을 선택해야 돼? 예. 느낌. 네. 벤트 반자놀이가 너무 저릿저릿한데요. 아, 근데 벤트를 사실 이제 이거는 놓친 게 아닌데. 아. 킹도? 킹도 이게 못 잡더라도 좀 오래 버텨줬어요. 뒤에 있는 백업 선수들이 살아나는 건데 자리 다 내줬어요. 네, 그리고 스크린룸에서 지금 제스트가 사이버 감옥 때문에 일단 나갈 수가 없는 그림이었고,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벤트를 너무 빨리 내준 게, 로프방을 너무 빨리 내준 게 지금 일단은 안 좋은 그림으로 좀 흘러가고 있거든요. 사실 글로가 이런 실수를 하는 선수가 아닌데, 사실 레이즈를 픽해서 폭발팩도 하나 못 쓰고 지금 끝났다는 건 좀 아쉬운 장면이고요. 와, 이거 좋았습니다. 네. 피해망상에 눈이 멀어가지고 대응을 못했죠. 하지만 일단 교환하는 상황에서 2대2까지는 맞췄습니다. 공격진 인형이 일단 2예요. 스파이크 설치 완료됐고, 어차피 해운 소리 이코가 멍 만들었는데 일단 이코 성광 폭발 성광 때려놓고 쏠리고 있습니다. 스탁스가 대기하고 있는데 오맨. 네. 뭐 이코 이제 세이브 라운드죠. 네. 자, 하지만 이 상황 초반에 변수가 나올 수 있나요? 일단 어느 정도를 보여줬어요. 세이브라도 이 정도 분위기 좀 굉장히 좋죠. 세 명 살렸어요. 너무 좋죠. 그리고 페인트 탄 리필 돼가지고 하나 더 던졌어요. 지금 체력을 좀 많이 뺐거든요. 글로우가 올라오면서 순식간에 제거. 네. 아, 지금 절약왕 나올 분위기죠. 지금 이렇게 되면 맥도드 알베스 지금 가득 피드 가득입니다만 지금 와. 아, 스펙터도 다 주워가지고. 네. 지금 스펙터도 주웠죠. 리필한 이후에 쓰고 나서도 지금 글로가 몇 킬 한 거예요? 놓쳤어요. 와! 조심해야 됩니다. 데미 장식을 딴 선수가 썼지만 네. 오히려 그냥 다 녹여버렸던. 네. 바로 정면 바라보는 이 지역을 놓친 바람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자, 제스트가 두 명을 보는 혼이 같습니다. 위치가 좋았고 제스트가 그 전에 그 앞에 미드 박스 쪽에 있었는데 자리를 옮겨줬거든요. 제스트가 잘했죠. 이번 상황은 너무 잘했습니다. 시간을 굉장히 잘 끌고 있습니다. 27총. 네, 근데 이거로 메가더제리가 올라오면서 스택스를 또 끊었고요. 뒤에 대기? 이거?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폭발팩?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시도 좋은 시도예요. 좋은 시도예요. 머리. 하나 더 놓칩니다. 이렇게 킹이. 보냈어요? 잘했어. 두 명의 선수가 잘 합을 이뤘습니다. 위치를 좀 더 바꿔주고 있는데, 자, 중앙적의 사이퍼가 안쪽으로 쭉 진입을 하고 있는데 헤이트. 여기 이거 자리 좋았어요. 뒤쪽 탈출. 이것도 타이밍 좋았네요. 네. 데미 장식 한번 날리면 할 때 좋았대. 메가더 제리가 데미 장식은 그냥 나의 추진력을 위한 스킬이었다. 데미 장식을 근데 알비도 잘한 게 데미 장식 때릴 때 순풍 써가지고 바로 공간을 파고들었거든요. 진짜. 근데 그리고 이게 데미 장식 쓰고 나면 약간 후딜이 있어요. 레이즈가. 맞아요. 근데 그 타이밍에 침착하게 둘을 잘라냈다. 이거 대박이에요. 자, 하나 더까지는 욕심을 내지 못했습니다만, 자, 포인트를 하나 더 끊어줬습니다. 이거 VS가 연달아 먹고 싶었던 느낌이 있었던 라운드인데, 네. 이걸 노머시의 좋은 공격이 뚫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맨의 그 어둠의 장막 안에서 그 세이지가 잡힌 게 일단 좀 컸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도 제트 알비 선수가 메가더젤한테 잡힌 게 또 그 다음에 또 컸고 연타가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숫자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거는 무기를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위치 정도도 좀 알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어인도 막 그나마는 정보를 얻고 돌렸죠. 자, 이코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연기를 마치 여기 가는 것처럼 진짜 레이. 이거 왜냐면 그 브리치의 궁을 지진강타를 뺐기 때문에 지금 이거 수비수들이 다 옮겼거든요. B쪽으로. 그 사이에 일단 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킹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킹이 너무 잘 막아주고 있어요. 네. 이거까지 막는다면 막았어요. 지금 이코 선수의 브리치 궁을 써가면서 킹 4명 마무리 하나요? 마무리 밀어줘야죠. 리치가 뒤에서 혼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킹의 움직임 자체가 완전 상대편을 무효화시켰습니다. 나머지 인원들이 다 움직여 있고 킹만 혹시나 하는 그 상황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킹이 4명을 끊어주면서 리치를 완전히 구석적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킹 그 자체의 라운드에요. 이거는 킹 아니었으면 이거 완벽히 속았거든요. 잘한 거죠 이거. 네. 이거는 VS의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 법한. 알비가 이거죠. 그 분위기를 잘 넘겨봤습니다. 네, 제트 오퍼가 이거죠. 일단 이게 바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아직 하나 더. 세 명째. 이거 완전 무너뜨리는데요. 네, 지금 알비가 일단 스파이크 떨어진 거 보고 제트키 눌렀어요. 네. 스파이크 여기 있다고 지금 핑 찍어줬거든요. 맞습니다. 결국에 팀게임이지만 진짜 안 좋은 분위기에서 분위기를 바꾸는 건 누군가의
슈퍼플레이. 야, 분위기가 넘어가는 거죠. 네. 신경절도 미치까지 한번 체크를 했고요. 네. 이거 뭐 상대편을 여유롭게 사냥할 정도로 압박감 주고 있습니다. 아, 1세트에 불의 일격을 당했다고 전했을 네. 만한 VS인데 그리고 주고받는 상황에서 2세트 연이어서 라운드를 따낼 수 있을 만한 기회를 맞이하고는 VS입니다. 사실 VS 입장에서는 지금 3대2면 되게 팽팽한 스코어거든요. 물론 4대2가 되게 직전입니다만 저 무기를 뺏어내서 상대방을 세이브 라운드로 보내는 게 완전 베스트한 시나리오예요. 더군다나 메가더저리는 오퍼레이터를 들고 있고, 그러니까 무기를 빼면서 상대방을 돈을 쓰게 만든다라는 거는 VS로 하여금 라운드 이번 라운드는 이제 거의 확정이지만 다음 라운드까지 보장하는 라운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욕심이 좀 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아예 못 가져가게 하겠다라는 네네네. 마음이 단단하게 박혀 있네요. 네. 네. 당연히 그 전에 또 신경절도까지 눌러놨었기 때문에 노멀 신이 그냥 잡히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계속 이제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고요. 10초 남았습니다. 뭐 시간도 얼마 없는 상황에 영역을 뒤쪽으로 약간 이동시킵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 결국 확정이 돼 있는 VS가 됐는데요. 네. 여기 네, 여진 준비하고 있죠. 해군 쪽 지우고 네, 여기서 성광팔 그리고 안쪽으로 진입했죠. 네. 근데 눈이 멀었어요. 스택스가 피해명사 기가 막힙니다. 스택스도 멀었는데 네. 스택스가 멀기 직전에 성광폭발도 약간 딜레이가 있잖아요. 벽에 터질 때 성광폭발 터지기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멀고 때린 거거든요. 멀면서 때린 거거든요. 아 기가 막혔네요 이거는. 야, 도는 것도 기다리고 있어요. 두 명 잡혔고요. 예, 기다리고 있어요. VS가 이번에도 포인트를 얻기 위한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초 이미 시간은 너무 많이 넘어갔습니다. 네. 아 이거는 스택스가 사실 너무 많이 했죠. 잘했죠 이거는. 스택스가 거기서 만약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무너졌으면은 이 그림이 안 나왔을 텐데 스택스의 오맨이 올리면서 속공에 대비하는 이런 판단이었고 그러면서 일단 레이즈 글로우의 위치가 또 변경이 됐거든요. 양각을 잡고 중앙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특하고 막고 있습니다. 중앙이 좀 단단하게 느껴지는데 일단은 원거리 오퍼의 선수는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피해명상! 일단 안쪽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되죠? 와! 피해명상이! 글로우가 두 명 대결되네. 에코가 결국 리치가 메가드리를 다시 한번 살렸어요. 이건 반드시 먹겠다는 건데요. 네. 아 너무 잘한 게 글로우도 누울 뻔했는데 지금 피해망상 아니었으면 이 그림이 안 나왔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근데 망가집니다. 네. 하나 둘씩 더 망가졌습니다. 진짜 서로 카운터 쳐준 거예요. 맞아요. 성난 터지고 피해망상 맞터지고 그 사이에 제스트가 때리고 글로우가 벤트에서 나와주고 이 그림이 되면서 주고받는 그림에서 트레이드가 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지금 카운터 싸움이 됐는데 거기서 미드를 밀린 거죠. 지금 노머씨는요. 아 이게 와. 사실 VS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RB 위치만 봐도 그만큼 저 자리 돌 때까지 지금 계속 난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스파이크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RB가 계속 저쪽까지 봐주면서 크게 돌아올 것까지 대비하는. 그러니까 이미 다음 순간이 다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뭐 한 명 끌어 여진 때렸고. 네, 여진 때렸고. 자, 해븐 쪽으로 두 개 큐스킬 다 뽑았습니다. 성광폭발. 네. 반응 굉장히 좋았죠 지금. 지금 구슬 하나만 먹으면 다시 궁이 돌아오긴 하는데 이코 선수가 아 개미장식 개미장식을 날렸는데 근데 그 전에 킹이 두 명 그냥 끝냈어요. 네.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와 킹이 누가 봐도 이거 킹이 교환되면 교환될지 다 잡을 만한 그 그림은 아니었는데 둘 다 잡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글로우가 뻘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택스 선수가 궁 써서 바로 또 백업을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완벽하게 VS 라운드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연막을 해븐 쪽에 던지고 나갔는데 킹이 바로 이제 그걸 반응을 했던 건지 깔끔한 에임으로 잡았습니다. 자 결국 나머지 선수들의 에임도 뭔가 좀 흔들리는 장면도 있을 정도로 노머씨가 약간의 이 공백을 어떻게 추스림으로 삼을 수 있을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일단 버렸어요. 네 와, 같이 갔어요. 더블 TO 돼가지고 네 이걸 버린 거죠. 이걸 살리려고. 아 그래 뒤쪽에 나눠갔는데 2대2입니다 2대2예요 우와! 와 리치 와 근데 이건 큰데요? 네 크죠. 저거만 아니었어도 근데 이거 몰라요. 칼날 뽑고 이거 몰라요. 칼날 때 저거 봤는데 저거 보고 한 번 더 우리만 아는 거죠. 우리가 네. 우리만 아는 거죠. 못 봤네. 저거 이거 그렇죠. 스파이크 다운 이러면 1대1 1대1 알비가 많이 유리하죠. 근데 이거 둘 다 위치를 알기 때문에 신경절도를 쓸 필요는 없거든요. 예. 왜냐면 지금 스크린룸에 있었다라는 게 알고 브리핑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미니벨 찍혔을 거고 둘 다 오퍼고 야 이거를 확보. 확보? 그럼 위치를 알겠죠? 이거 와!
그럼 시간을 많이 쓰게 만들고 영역을 또 많이 뺏겼기 때문에 노모시 입장에서는 시간을 더 쓸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계속 시간 초과돼서 라운드를 뺏기는 생각이 많았잖아요. 네, 이번에 좀 뚫렸고요. 뒤쪽 뒤쪽. 일단 주고받으면서 위쪽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 역시네요. 네, 이거 자 이러면은 이번엔 노모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대3 상황. 그런데 스텍스가 백업? 있죠. 있죠. 이코가 또 궁도 있고. 근데 체력이 둘 다 지금 많이 떨어지는 상황. 노모시는 설치만 돼도 지진강태가 있다는 게 아무래도 큰 힘이 될 것 같긴 한데 원근이? 킹이기 때문에 폭발팩 때문에 좀 아팠어요. 네, 살짝 살짝만 살짝. 근데 안 보여주죠. 체력이 없기 때문에 굳이 보여줄 이유는 없거든요. 좋은 선택인데요. 네, 킹스 개인하면 개인하면 보고 대기 대기 30고요. 체력이 확인. 와! 이러면 저걸 돌렸어요. 힘을 이거 30초밖에 안 돼. 30초밖에 돌려요? 와, 여기서 신경절도 씁니다. 신경절도 썼어요. 확인. 사이버 가면 안에서 지금 해체 일단 페이크 줬고요. 그러면 와! 오늘 킹 플레이. 와! 이런 황제. 아니 킹입니다. 킹 진짜 킹. 지금 아이디 잘 전해. 지금 이 다음부터가 노머시 좀 험난한 길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한번 쭉 빼면서 안쪽 진입합니다. 이번에 B 사이트 안쪽. 스텝을 빨리 죽이는. 스파이크 떨어졌어요. 이거 스파이크 떨어졌습니다. 이러면 순식간에 양상이 바뀔 수 있는데요. 네 위치는 파악됐다. 이거는 그냥 싸워야 되네요. 네, 저 스파이크가 일단 드랍돼서 스택스도 위치 바꾸면 되거든요. 그렇죠. 숫자는 1대3 상황인데 이거는 근데 스파이크 주우러 가는데 대기 없어요. 너무 편안해. 없기 때문에 페이크 싸움에서 인자도 다 갔어요. 인자도 다 빠집니다. 비가 덮여 있는데 벤트 발소리를 엄청 냈거든요. 와. 지금 자리. 근데 이 싸움이 되게 첫 타가 중요하겠는데요? 근데 설치되고 골목까지 먹게 되면은 이거 완전 굉장히 빠르게 이세트가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메인까지 다 나와가지고 자리가 좀 너무 다 먹혔어요. 네, 그리고 제스트가 언더헤븐을 완전 먹은 상태인데다가 기둥 뒤에 또 같은 팀이 있어요. 이거 아래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나요? 봤는데 봤어요. 네, 이건 좋았어요. 메가데제리 호흡이 좀 안 맞았던 킹이 문제죠. 있겠네요. 킹의 위치가 원거리에서 알비아 스택스. 근데 트레이드 탄창 교환. 혼자 남았어요. 끝났어요. 돼서 아마 확 들어가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즈가 써서 함정 있어도 죽는다 생각을 하고 나머지 들어가죠. 들어와서 헤이트 하지만 일단 제스가 4조 잡았습니다. 근데 리치 이게 백업. 설치만 돼도 돼요. 설치만 돼도. 근데 리치가 백업이 너무 빨리 돼서 그래서 아예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체크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미드를 먹게 된다면 체크를 할 건데 저기 체크 못 해갖고 난리난 양문이 한두 번 넘는 게 아니라서. 근데 킹 선수의 위치가 어떨까요? 일단은 뒤쪽 리싱 이러면 그냥 빗 빠르게 가겠죠. 네. 아니, 근데 이미 왔어요. 이미 킹 선수는 그냥 미끼였고 이미 와서 사실 뒤쪽 되고 일단 위쪽 대기하고 있는 메가더젤이가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왔습니다. 스파이크를 글로가 설치를 했고요. 메가더젤이 빨리 못 잡으면 이거 또 역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라운드를 이 상황을 자 기다렸어요. 메가더젤이 빨리 잡아야 돼요. 그리고 언더헤븐에 있다라는 게 브리핑은 지금 안 됐거든요. 여진도 일단 핑 사이버 이거 가리고 들어오는데요. 이코 스틱스 반응이 이코가 리드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코 메가더젤이까지 잡아내면서 이번 편을 좀 어느 정도는 압박하고 싶은 생각이 들만한 그렇죠. 이번 라운드가 됐는데요. 10포인트에서 은근 사실 좀 멈춰 있거든요. 후반전 와서 점수를 아예 못 내고 있다는 얘기죠. 전반전 성적이니까 이게 또 순풍 이후에 쇼티가 또 재미를 보는 장면도 은근히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반응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시간 끌리게 만들고 계속 이제 잡아두고 있어요. 킹에게 네 이런 식으로 소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한 명을 끊고 출발 노머시. 네, 킹이 이제 A 사이트에서 럴킹하고 있었는데 바로 잘라낸 거죠. 머리. 봤어요. 오케이 봤어요. 양쪽 모두 양쪽 모두. 피해서. 메가더젤이. 이거 예측 장면. 집중력. 페인트 단 리필. 기분 좋거든요. 네. 제스가 원거리 쉐리프를 일단 리치를 끊어줍니다. 페인트가 대기하고 있었고요. 잘 속이. 네. 이건 뭐 시원한데. 네. 우와! 공격으로 전환이 됐을 때 수비 때는 오히려 미드 압박, 미드 컨트롤에 나오는데. 야, 이거는 뭐 과감하게 나왔네 헤이트. 제럭 10 남았는데. 네. 찍고 나온 거라 반응은 제스트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는데 에이미. 근데 비중.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리치 위치. 그대로 끊어지면서 비중.
스택스가 여기서 시간을 벌어주면 어 이거 어? 네. 이 타이밍 야 중앙에서도 계속 이제 그 발목을 잡으니까 공간을 내줬음에도 본인을 꼈고 어 이게 이거 살았다고요? 야 숨폭 숨폭 예술이네요. 숨폭으로 숨폭으로 도망갔어요. 피트가 볼 본인도 잡은 진입이 되게 과감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오맨의 역할이기도 하고 네. 이게 여기야. 메가더 자리는 데미 장식을 썼지만 좀 약간 어? 메가더 자리 계획인데요. 알비 이 시선한테 반응했기 때문에 네. 커버 플레이가 좀 늦었고 근데 그나마 교환을 시켰어요. 이거 트레이드 된 건 좋습니다. 어 스파이크 힘 잘라냈죠. 자 그 사이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일단 수비 진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저 캠을 잘라내면 사이퍼가 롱을 체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지금 보시면 B메인을 빠져가지고 미드 쪽 이제 체크를 해주는 건데 이거 메가더 젤이 체크 안 하면 내 동료를 죽이게 주진 않겠어. 아 잡았어요. 나 잘 나와줬어요. 네, 보통 때 체크하거든요 요즘에는. 그리고 킹을 모르면 네 킹이 경사로까지 돌았고 근데 지금 경사로 보시면은 오맨이 이거 와 이거는 좀 맥도날드 알바생 와 이게 왜냐면 경사로를 내주겠다는 포지션이거든요. 저 포지션이 아 좀 아쉽죠 이거는. 네. 아 그러면서 이건 뭐 굳었죠? 예, 이번 라운드. 네. 어 이번 굳어버리면 이 세트가 나가는 거예요. 네. 네. 세트 포인트 가는 거죠. 네. 네. 돈이 굳었어요.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많이 있네요. 아 네. 이거 글로우군요. 그러니까 후반전에 탭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네. 연속 라운드를 좀 가져와서. 네. 네. 글로우. 사인한 거예요. 네. 네. 아 네. 본인 에임 체크 한번 하는 거죠. 네. 네. 이코가 아 이코도 뭐 이코도 확실히 이번 대회 원래 또 이제 잘한다고 이제 평이 많았지만 네. 이번 대회로 이코 헤이트 둘은 진짜 엄청난 네. 예, 인지도를 수학이죠, 얻어갑니다. 수학이죠 수학. 예 정말 이래서 대회가 네.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대회가 그래서 많아져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수학 고수들이 계속 나와주려면 그러니까 그냥 온라인에서는 잘하는데 대회 나가면 못하는 선수들도 또 많이 있고 하지만 또 온라인에서는 뭐 그냥 그런데 여기 사실 물론 이제 그래도 후반전에 조금만 더 힘 줬으면 사실 이게 정상이거든요. 보통 네. 이 정도 스코어 후반전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근데 VS가 너무 압박을 잘했어요. 오. 그리고 오. 와, 잘 접었어요. 이야. 야. 야. 센스. 야 제스트. 진짜 무빙. 네. 심리전 너무 좋았는데요. 그럼 RB 자리 만들어줬잖아. 이건 RB가 아. 상대편의 점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 아 심리전 뭐 기가 막혔습니다. 끝내겠는데요. 네 끝날 거 다음 같고. 세트 보러 가야겠네요. 네. 와 이 정도면 아 근데 이게 물론 13대6으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지만 그렇죠. 왜냐 킹이 또 이미 럴킹을 시작해가지고 뒷덜미 잡힐 만한 네. 그런 구도고 적배까지 거의 돌고 있어요. 네. 아 위치 다 왔어요. 네. 살짝 놓치면 옆쪽으로 빠져나온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안쪽으로 들어오기는 아~ 어렵습니다. 한 번은 그래도 들어오기 위한 시도가 있는데 빠르게 안쪽으로 좀 진입을 네, 하고 있거든요. 킹이 근데 뒤쪽 킹이 이제 돌았어요. 킹이 문제죠. 알비가 킹은 끌었는데 안 받았거든요. 네, 아~ 결국은 제스트가 마지막 샷 성공시키면서 13대6으로